안녕하세요. 초보 탈출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장롱면허 초보 운전자분들 운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꼭 배워야 하는 핸들 돌리는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너무 완벽한 내용으로 만들어드린 영상이 있지만 사운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재편성해서 만들었으니까 혹시라도 이전 내용을 보고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장롱면허나 초보 운전자분들 핸들 어떻게 돌려야 되지? 하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직접 연습을 그냥 무작정 하려고 했던 핸들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 핸들 어떻게 편하게 돌리는지 잘 이해되실 겁니다. 자, 먼저 핸들 잡는 법부터 보셔야 되는데 핸들은 어떻게 잡아주느냐?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핸들 위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엄지손가락 지문인식 시킨다고 생각하고 양쪽에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감싸주시는 겁니다. 이게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잘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상태면 어떻게 되느냐? 꽉 잡게 됩니다. 꽉 잡게 되고 바깥쪽에 이 레버를 사용할 때 바깥쪽에 있는 레버를 사용할 때 가볍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잡고 있다 보면 뻗어서 닿지가 않기 때문에 손을 놓게 돼요. 놔서 잡게 돼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놔서 잡으면 안 됩니다. 걸린 상태로 손가락만 사용해서 가볍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지손가락을 여기 지문인식 시키는 느낌으로 하고 가볍게만 감싸주셨을 때 가장 핸들 꽉 쥐지 않고 가볍게 얹은 상태로 조절도 편하고 레버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되고 뭐 운전이 조금 익숙해지고 완전 내가 초보라서 어떻게 핸들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면 뭐 다른 곳을 잡아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가장 돌발 상황 대처를 할 때 안전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위치는 이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시 10분입니다. 10시 10분. 뭐 9시 15분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지만 10시 10분 가장 적합하고 팔이 편하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핸들을 꽉 쥐게 돼요. 꽉 쥐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가볍게 얹어놓는 느낌으로 딱 이렇게 여기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핸들은 어떻게 돌리느냐? 자, 핸들에다가 간단하게 번호를 제가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번호를 1, 2, 3, 4번입니다. 책 읽는 것처럼 이렇게 두 줄이에요. 1, 2, 3, 4. 그런데 핸들이 이렇게 돌아가도 1, 2, 3, 4 그대로입니다. 그 위치 그대로. 1, 2, 3, 4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위치 그대로 책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줄. 자, 뒤집어져도 똑같겠죠? 1, 2, 3, 4. 핸들이 어디에 있던 그냥 1, 2, 3, 4.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핸들을 돌릴 때 1번과 2번은 내가 손을 잡는 위치. 그리고 3번과 4번은 4번에 손이 가면 손을 내려놓는, 떼는 위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자, 1, 2번 잡고 있는 상태에서 핸들이 돌아갑니다. 자, 왼손 3번에 갔죠? 떼주는 겁니다. 1번 잡아주시는 거예요. 또 3번에 간 오른손 떼주고 1번. 1번, 1번, 1번. 이해되시죠? 자,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마찬가지로 잡은 1, 2번 잡은 상태에서 돌아갑니다. 4번에 간 오른손 떼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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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자, 이해되셨죠? 자, 여기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1, 2, 3, 4 숫자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시켜드리려고 그냥 넣은 거지 1, 2, 3, 4를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왼쪽으로 돌릴 때에는 여기서 깨작깨작 쉽게 이해되시죠? 자, 오른쪽으로 돌 땐 여기서 깨작깨작. 이해되셨죠? 자, 핸들 돌리는 요령에는 크로스, 논크로스, 뭐 이렇게 이름까지 있는 핸들 돌리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건 오늘 저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쉽고 편하게 돌리는 방법 익히셔도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면허학원 같은 데서 운전 처음 배우신 분들은 뭐 크로스라고 해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라고 해서 이렇게 팔이 꼬이는 형식을 배우신 분들도 있고 논크로스라고 이렇게 안 꼬이게끔 돌리는 방법을 배우신 분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아마 크로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과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깨작깨작깨작깨작 돌릴 때랑 똑같은 방법인데 똑같은 크로스 방식인데 이렇게 크게 넘어갈 때랑 어깨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성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운전자분들이나 뭐 힘이 좀 약하신 분들 그리고 차가 핸들이 무거운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핸들을 크로스를 크게 넘어가시면 크게 넘어가시면 어깨가 자꾸 들리기 때문에 주차 같은 거 할 때 핸들을 많이 쓰게 되면 팔이 아파요. 팔이 아파서 아우 핸들 돌리면서 아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죠? 보통 이렇게 크게 넘어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돌리시면 그냥 어깨 쓰지 않고 팔꿈치 밑에서 깨작깨작 가장 힘들지 않고 빠르고 쉽게 돌릴 수 있는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든 차들은 핸들이 왼쪽으로도 한 바퀴 반 오른쪽으로도 한 바퀴 반이 돌아갑니다.
자, 중앙 중심에서 오른쪽으로도 한 바퀴 반. 완전히 이제 뒤집어져야지 반이겠지만 지금 약간 덜 돌아갔죠. 차량마다 오차는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 바퀴 반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반, 한 바퀴 반. 중앙 기준에서 오른쪽으로도 한 바퀴 반, 왼쪽으로도 한 바퀴 반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실 때에는 이 핸들을 끝까지 한 바퀴 반을 다 쓰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언제냐면 주차할 때와 유턴할 때, 실제로 주행할 때에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크게 핸들을 끝까지 돌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좁은 골목에서 차를 잘못 들어가서 완전히 돌려야 된다거나 뭐 이럴 때, 그것도 유턴이랑 마찬가지겠죠. 그럴 때 이외에는 핸들을 끝까지 돌릴 일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주행해서 핸들을 얼만큼 돌려주느냐. 실제 주행해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커브길을 돌 때에는 핸들 반바퀴 안에서 끝난다라고 이론상 돼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반바퀴 로 끝난다가 아니라 반바퀴 안에서 끝난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왜 다르냐. 차의 핸들은 내 차의 속도에 따라서 요만큼 돌려도 훅 돌아갈 수 있고요. 똑같이 돌렸지만 차가 느리다면 더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핸들을 조금만 돌려도 차는 확 돌아가게 되고요. 차가 느리다면 핸들을 많이 돌려줘도 차가 잘 안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0km, 60km 정도 평균으로 달리는 시내 주행 시 차선 변경할 때는 핸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요렇게 씁니다. 요 정도. 요것도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요 정도 씁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100km, 110km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정말 핸들을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핸들을 이렇게만 써도 차선 넘어가 버립니다. 자, 요 정도 설명이면 핸들 유격은 속도에 비례한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모든 커브길은 핸들 반바퀴 안에서 끝난다라는 뜻은 뭐냐면 속도에 따라서 핸들을 얼만큼 돌려야 되는지는 달라지지만 모든 커브길은 핸들을 반바퀴만 돌릴 줄 알면 다 해결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반바퀴는 어떻게 돌리느냐? 처음에 알려드린 1번과 똑같아요. 자, 반바퀴 좌회전 돕니다. 하나 돌았죠? 둘, 이렇게 반바퀴만 돌려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다만 뭐 좁은 골목이나 이런 데서 느리게 움직일 때 혹은 속도가 많이 느려서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면 살짝 손이 떼지 않는, 요 손을 또 떼지 않는 선에서 요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 둘 해서 반바퀴 요 핸들 뒤집는 거 요것만 할 줄 아시면 모든 커브길은 핸들 다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좌회전 핸들 하나 둘 쭉 덜 돌아가면 조금만 더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지금부터 운전에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인 핸들의 복원력입니다. 핸들의 복원력 뭐냐면 핸들을 돌리는 건 방금 배웠어요. 그런데 커브나 유턴이나 길을 움직이고 나서 핸들을 돌리고 나서 사용하고 나서 원래 자리에다 중간에다 갖다 놔야 되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운전하기 정말 힘듭니다. 핸들은 복원력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핸들 중앙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커브길을 좌회전을 하나 둘 하고 돌고 나서 그냥 핸들을 놔버리시면 핸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차는 바퀴는 중앙간으로 정렬을 하려고 핸들이 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복원력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셔야 커브길이든 어디든 주행하실 때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핸들의 복원력도 내 차 속도에 비례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핸들의 복원력은 빠르게 적용돼서 빠르게 훅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차가 느리면 느릴수록 혹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중이라면, 속도가 줄고 있는 중이라면 핸들의 복원력은 적용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주차를 할 때, 특히 주차를 할 때 보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혹은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죠. 그래서 핸들을 막 돌렸다가 원래대로 놔도 돌아오지 않고 내가 다시 원위치에 놨다가 이렇게 핸들을 맞추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행 중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악셀을 밟으면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악셀을 밟지 않더라도 속도가 어느 정도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좌회전 커브길을 두시면 하나 둘 돌고 나서 그냥 원래에다 갖다 놓기 위해서 내가 다시 제자리에 맞추시면 차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에 비례한다 그랬죠. 달리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당기는 힘에 의해서 반대로 툭 차가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좌회전 하시고 나면 쭉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서 핸들을 놔주시면 되는데, 이때 노라고 하면 초보운전자분들은 만세 하고 노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세 하시면 안 됩니다. 만세 하시면 왜 안 되는지는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만세 하시면 안 되고 잡고 있는 이 그립을 가볍게 힘만 풀어주는 겁니다. 요 손 봐보세요. 요 손을 잡고 있는 걸 떼주는 게 아니라 잡고 있던 거를 그냥 힘만 풀어주면 이렇게 스르르르르 가면서 풀리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르르르 가면서 풀어주는 거. 왜냐하면
너무 빨리 풀었거나 잘못 풀었을 때 그 스르르륵 하는 힘을 조절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뒤쪽에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주행하면서.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실제로 움직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들을 잡을 때에는 10시 10분을 엄지손가락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넣지 말고 바깥쪽에 지문이식시키는 것처럼 해서 가볍게 핸들을 감싸준다. 꽉 찌면 안 된다. 자, 가볍게 잡아준다. 그 다음 핸들을 돌릴 때에는 1, 2, 3, 4 번호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왼쪽으로 돌릴 땐 여기서 깨작깨작, 오른쪽으로 돌릴 땐 여기서 깨작깨작. 자, 그 다음 모든 자동차 핸들은 한, 왼쪽으로도 한 바퀴 반, 오른쪽으로도 한 바퀴 반이 돌아간다. 하지만 유턴 또는 주차 이외에는 커브길에서는 반 바퀴만 돌릴 줄 알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핸들의 복원력. 핸들의 복원력은 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있다면 핸들을 지가 자동으로 풀어주니까 내가 되돌리려고 하지 말고 잡았던 그립을 만세가 아닌 그냥 가볍게 힘만 풀어서 핸들이 손바닥에서 스르르르르 하면서 풀릴 수 있게끔 놔준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실전에서 핸들 돌리면서 한번 주행을 해볼 건데, 오늘 설명드리지 않은 것 중에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시선 처리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오늘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 시선 처리가 되는 과정 하에 핸들 돌리는 요령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회전할 때 속도 줄이면서 핸들 하나 둘, 그리고 핸들의 복원력 이용해서 천천히 풀어주는 겁니다. 우회전할 때도 하나 둘, 복원력 이용해서 천천히 풀어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방금 같은 경우에 만세하고 풀었다면 다시 땡기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한번 만세하면서 풀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우회전 핸들 하나 둘 한 다음에 핸들 풀어줄 건데 그냥 만세하고 나버리면 저쪽으로 가버리죠. 다시 잡아서 당겨야 되기 때문에 만세하고 푸는 게 아니라 핸들이 좀 덜 풀어지거나 혹은 더 풀어지거나 했을 때 조절하기 위해서 만세가 아닌 손바닥에 마찰력을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겁니다. 자, 다시 좌회전 핸들 하나 둘. 자, 악셀 지그시 밟아주면서 핸들은 천천히 풀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끝까지 다 풀지 않고 자리 잡으면 이렇게 마무리. 자, 그리고 핸들의 복원력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내가 손으로 풀었을 때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환경인 골목이나 느린 곳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른 실제 도로 교차로나 이런 곳에서는 크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복원력은 꼭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핸들 하나 둘 돈 다음에 다 돌았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내가 손으로 푸니까. 그리고 정확한 속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게 초보 운전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핸들 돌리는 속도의 조절은 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운전해서 운전이 아주 익숙한데 나는 복원력 배우지 않고 복원력 없이 난 조절을 너무 잘해서 난 그냥 직접 내가 손으로 풀면서 운전하고 있어 하시는 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운전이 익숙해지면서 전부 다 복원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초보 때부터 복원력 무조건 이용하는 거 배우셔야 되고 그게 안전하고 그게 편하고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다시 좌회전 핸들 천천히 복원력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 김 선생님이 강조하는 운전하기 위해서는 꼭 익혀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브레이크 터치, 그 다음 두 번째가 핸들의 복원력,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선 처리입니다. 그 중에 오늘 배워본 핸들의 복원력 그리고 핸들 돌리는 요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익히시고요. 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